김준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주론 네 번째 정묘일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일주. 먼저 일간 정화의 특성을 잘 보자. 그래야 사주를 잘 풀 수 있다. 정화는 불을 상징해준다. 불. 불인데 얘는 뭐냐면 장작불로 볼 수 있고 촛불도 볼 수 있습니다. 촛불, 촛불 혹은 장작불로 볼 수 있다. 화를 갖고 있는데 음화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격은 어떠냐? 꼼꼼하고 섬세하다. 섬세하고 꼼꼼하다. 보편적으로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산적이다. 손실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를 잘 보지 않는다. 이것만 그냥 딱 특성을 잡아서 설명해줘라. 정화는 그렇다. 계산법에서 굉장히 치밀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인데 이 정화는 화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언어성을 이야기해준다. 언어성. 언어성. 언어가 촛불이다. 언어가 장작불이다. 주변을 밝힐 수 있다. 밝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를 풀어먹을 수 있다. 강사를 하거나 선생을 하는 것, 좋은 사주를 갖고 있을 때 이 정화가 강사, 선생으로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언어가 뾰족하다. 언어가 매섭다. 이 말은 직언도 할 수 있다. 올곧은 소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화는 끝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여리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화는 일주를 갖고 있다. 일주인데 묘예요. 이것은 습목에 해당이 됩니다. 습하다. 습목. 습한 나무를 가지고 정화, 장작불에 올려놓으니 연기가 푸석푸석 나는구나. 이 말은 배우자로 인해서 연기가 많이 난다. 눈물 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생화를 시켜줬는데 이 정화는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또 이 묘에서는 자기는 희생을 했는데 정화는 반갑게 받아들이질 않으니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안 맞는다. 어쩜 너하고 나는 안 맞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화가 묘, 정묘를 갖고 있을 때는 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군에서 태어난 달이나 태어난 씨에서 화기가 있어줘야 하는데 화기가 아니고 해자 축으로 가거나 신과 유로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이 정화는 촛불, 장작불은 바람 앞에 풍전등화 같은 형상이 있다 이렇게 볼 거죠. 이럴 때 정화는 꺼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겠죠. 몸부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언어를 매서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주변은 상처를 받고 있고 본인 또한 자기가 내뱉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환경이 이래서 이렇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사오미가 들어오게 되면 사오미 정도는 들어와줘야 좋은데 이 정화에게 있어서도 사오미가 아니고 신유와 해자축으로 들어온다면 이때 정화는 뭐냐? 굉장히 고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정화에게 있어서 이렇게 냉한 기운과 냉한 기운으로 들어올 때는 정화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건강. 어느 부분이나 정화는 뭐냐? 심장이다 이렇게 보겠죠. 심장. 그리고 이건 안과죠. 안과. 반드시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정화는 어린 아이든 학생이든 일찍부터 안경을 쓸 것이요. 어른들은 당연히 눈이 나빠지고 심장이 굉장히 약하다. 심장병이다. 심장이 약하다. 조만 문제에서도 번쩍번쩍 놀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심장은 바로 화병을 이야기해 준다. 화병. 화병을 갖고 끌어안고 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면 신경성 스트레스가 지극히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주변은 또 힘들어질 것이고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타고난 자체가 정화는 참 아쉽다, 아깝다, 속상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이렇게 화기가 들어와야 좋겠죠. 화가 들어와야 살겠죠. 운에서 화가 들어오지 않고 사주 원판에서도 화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 사람에게는 만약에 본인이 당사자라면 내 운의 흐름 자체, 내 사주 원판이 이런 운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면서 가셔야 한다. 아니면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화기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 못났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궁합이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갔을 때 가장 괜찮다. 그러나 이런 태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마저도 냉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정화는 목숨을 오래 살기가 힘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지. 왜? 심장이 터지기 때문에, 화병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조그만 바람에도 이 촛불은 휘청휘청한다는 거예요. 꺼질 것처럼 흔들린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아, 내 탓이구나 좀 생각해야겠죠. 자녀가 만약에 아이가 정묘일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해자축이나 냉한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럴 때는 뭐냐? 공부에 대한 기운 자체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열심히 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아이에게는 심적 부담을 다른 집 아이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뭐하냐? 어른들에게 다른 남편들은 참 잘하는데 당신은 뭐냐? 아내에게 다른 집 아내들은 잘하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사람은 심장병 걸려서 죽으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리는 알게 되면은 자기 수양이 됩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구나. 명리를 공부하게 되면 내 아내가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면 아, 내가 저런 사람을 선택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알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죠. 배웠으면 이해를 해야겠죠. 자, 사주 하나를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묘다. 그 태어난 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임진이다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자, 임진생이다. 정묘다. 태어난 달이 뭐냐? 만약 유달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유달이다. 가을철에 정화다. 이렇게 또 보겠죠. 임이니까 정임. 정임이면은 여기는 기유에 해당이 되겠네요. 기유. 자, 그 다음에 시를 하나를 보자. 만약에 그러면 사시다, 오시다, 미시다. 미시다. 미시로 보지 않고 좀 오히려 좀 내가는 걸로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신시다. 신시면 여기는 무신에 해당이 됩니다. 무신. 자,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주변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로지 얘는 우주할 것이 묘인데 정묘인데 묘유상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장작 위에 뗄감을 갖고 집어넣는데 이 유가 터서 발로 한번 탁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작이 흐트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미 장작불로서 힘을 잃어버렸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습한 나무를 가지고 얘를 도와주려고 하니 이 정화는 이 도움이 시원치가 않고 어디에 의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임진생 6월이고 묘신 이렇게 태어났다면 가서 확인해 보시라. 누구를 막론하고 화병 있는 사람이다. 화병, 심장병이다. 눈도 굉장히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대운에서 만약에 이런 사주에서 대운에서 또 다시 해자축으로 가거나 신인수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이 정화는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난감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정묘일주를 갖고 태어난 자녀라면 결혼시킬 때
배우자를 반드시 화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혹은 결혼을 궁합을 봐서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했을 때는 뭐냐? 아무리 좋은 학력과 능력을 갖췄어도 정화의 삶 자체는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자연의 흐름이니까. 이 정화가 얼마나 힘든 상태, 가을채 장작불인데 신세 힘이 헤는져 있고 사주가 음습한 기운에 있고 냉한 기운으로 갖고 있는데 이 묘목 자체는 이미 젖어있죠. 젖은 풀을 갖고 묘목에 살아가라고 하니 이 애가 힘이 있냐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잖은 거예요. 사주에 기가 없잖아요. 뭔가 도모하려고 해도 식상이 있지만은 도모하려고 해도 시원치 않다. 끈기 마무리가 없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정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주에서는 갑목이 좋다. 을목은 아니다. 갑목은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가을철, 겨울철이다. 냉한 기운이 많이 있을 때는 무토를 찾아라 이렇게 보겠죠. 무토. 지지에서는 정화는 뭐냐? 사가 좋다, 오가 좋다, 미가 좋다. 같은 정화가 있을 때 가장 좋겠죠. 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정화가 들어오는 것은 이 지장간에 있는 것은 이 습한 나무를 말려준다는 거죠. 말리면서 태우면서 정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원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원군. 이 지원군인데 또다시 이 지원군을 임과 개가 들어와서 또다시 세운에서 얘를 치게 될 때는 또다시 악재를 맞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주는 여하튼 좀 신강해야 한다. 어떤 인일관을 놓고라도 사주는 신강하는 게 좋다. 왜? 신강사주들이 보편적으로 장수를 합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내가 몸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붉은색을 많이 활용해줘라 이렇게 보는 거죠. 붉은색과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는 게 내 몸에 좋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주도 반드시 이런 컬러가 좋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냉하니까 추우니까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쫄아있다. 어떤 일거를 줘도 파워가 약하다. 하면서도 뭐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이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구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묘일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묘일주는 기본적으로 화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화가 생명이다. 정묘는 반드시 힘이 있어줘야 한다. 근데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대타 인생, 다른 사람, 혹은 내 사주에서 화기가 약하면은 화가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또한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자동차, 내 집 키를 잃어버렸어도 전화 한 통화만 오면 그 기술자들 와서 다 열어줍니다. 내 운이 이렇게 약할 때는 화기가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혹시라도 영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 사업을 하게 된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힘들다 했을 때는 화기가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늘은 정묘일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